자, 여러분들 이번 편은 바로 자연에 있는 바다 거북이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딤형이랑 우리 사연씨랑 딤형 와이프분이랑 해서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누구 오시죠? 이따 피터랑 랜디도 오죠. 네, 그 형들이랑 모조리 해가지고 보트를 하나 해가지고 보러 갈 겁니다. 이 바다 거북이가 지금 산란 시즌이고 부화 시기가 지금 딱 마침 잘 돼서 이거는 조금 즉흥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 여기 고구마랑 바나나랑 막 이것저것 다 파네요. 저희는 이제 음료수 좀 사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수리남 전체가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이제 마트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중국인 분들이 지금 다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좀 특이합니다. 아, 우리 피터 형 없는 줄 알았는데 저기 있었네. 아, 우리 피터 형 저기 있었어. 지금 랜디 형이 이쪽 건물에 들어가서 뭘 접수하고 뭐 그러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아, 보니까 피터 형은 안 오는가 싶어서 좀 아쉬웠는데 보니까 피터 형 저기 가족들이랑 와 있어요. 여기가 뭐라 써 있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오, 여기 농계 있네. 여기 엄청 많잖아요 앞에. 우리나라 약간 그냥 흰말 농계 비슷하게 생겼다. 붉은말 농계랑. 여러분 농계 참고로 튀겨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이제 보호종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야, 얘는 뭐야? 얘 크다. 오, 색깔이 조금 이쁩니다. 무슨 크랩이니? 피터, 브라더. 헬로. 굿. How are you? Okay. You sleep good? Good. 여기에 보면은 지금 맹그로브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거 있는 거 봐서는 운 좋으면은 야간에 맹그로브 크랩까지 볼 수 있겠다. 근데 여기 지금 배를 빌리는데 오, 비싸요. 오, 이거 뭐야? 오, 저 색 귀엽다. 배를 하나 빌려서 이제 이동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산란장으로 가서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눈 튀어나온 약간 물고기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 내눈박이 무슨 물고기인데 기수 지역이랑 이제 바다에서 사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할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새우로 낚시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네요. 아, 우리 피터 형, 우리 랜디 형, 네,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피크닉 겸 바다 거북이 부화장 그곳으로 가봅시다. 이야,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물 색깔이 굉장히 탁하네요. 안에 조금 맑은 걸 기대했건만. 자, 여러분들, 아, 기대가 됩니다. 바다 거북이 제가 산란장에 호주에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본 적이 없고 여기 검색해보니까 장수 거북인가? 여기에서 산란을 하는 것 같아요. 장수 거북이 세계에서 가장 커지는 거북이잖아요. 근데 우리 피터 형은 역시 전투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다 잘 때 채집하더니 이번에도 기대해 봅니다.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수리남 편 정말 재밌으니까 1편부터 정주행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지금 저쪽에 핑크 돌고래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 핑크 돌고래 아시죠? 제가 저번 브라질 갔을 때 보긴 했었는데 얘네가 막 잘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요. 저기 있다. 저기 나온다. 돌고래들. 오, 돌고래. 바로 앞에서 돌고래. 한 전방 한 10m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근데 핑크 색깔은 안 보인다. 근데 아마 강돌고래 종류는 맞을 것 같은데 여기가 여러분, 오, 저기 있다. 왼쪽에. 얘네가 지금 그 기수 지역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완전 민물에서도 살 수 있죠. 오! 와, 바로 앞에서. 보통 배 이렇게 오면 그냥 바로 도망가는데 애들. 밤 보셨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와우. 오! 오,
얘 핑크 색깔이었어. 핑크 벨리. 야, 아이, 아이씨. 방금 여기 와줬어요, 한 마리가. 얘네가 이제 사람한테 약간 친근감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재롱 피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오, 오, 와, 많다, 많다. 근데 실제로 이 돌고래들이, 와우! 놀아주네 우리한테. 근데 실제로 이 돌고래들이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주변에 물고기 몰리는 거를 방어해 준대요. 얘네들이 실제로 똑똑하기도 하고 사람한테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관계로 지금 같이 여기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아마존 강물에는 피라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헤엄을 치면 피라냐가 몰리법도 한데 돌고래들이 다 내쫓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대요. 아, 우리 랜디 형 진짜 술 엄청 좋아하네. 알콜에다가 코카콜라 해가지고 술이나 마테다. 럼, 럼. 90%? 아, 레드 캐브르네 있는 거. 아. 아, 이제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저쪽에 보면은 건물들이 있고 이제 저쪽에 산란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쪽을 방향으로 가는 거 보니까 저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와, 여러분들 지금 저쪽에, 오, 여기 구덩이가 이렇게 있네. 오, 야, 이게 천국에 가는 것 같아. 와, 엄청 크다. 이게 거북이의 그 산란장인데 좀 태어난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도 구덩이가 있고 여기도 있네. 근데 여기는 다 부화를 하거나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트래킹이라 해서 이게 발자국을 이렇게 딱딱딱딱 남기거든요. 아, 여기 성체급의 트래킹이다 이거. 네,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거북이들이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서 이동한 거예요. 올라온 거죠. 와, 이야, 엄청 많네. 어, 이거 알껍질 있다. 예, 알껍질 있어요. 와우, 알껍질 크다. 알껍질. 자, 여기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거북이야, 부화해라. 어딨니? 지금 알껍질 부화한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실제로 애들이 밤에 많이 이동을 하니까 오늘 밤 여기서 뭐 과자도 먹고 뭐 이렇게 시간 지내면서 조금 기다려보고 찾아봐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여기도 알껍질 있네. 알껍질 여기 보이시죠? 알껍질들이 지금 몇 개 부화해 있는데, 야, 여기도 알껍질이 있고, 여기는 심지어 산란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구덩이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은 안에서 부화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신기합니다. 아,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랜디 형이 말하기는 이렇게 파헤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꺼내서 알들을 좀 먹거나 야생동물들이 와서 먹은 흔적들이라는 거고, 보통은 산란을 하면 이렇게 덮어버린대요, 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거는 아직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시게 되면 건들지 마세요, 제발. 랜디 브라더, what is species come to here? Come to Lake X. You have the green turtle. Green turtle? Green turtle, and we call the turtle here Aikanti, the leatherback. 아, 레드백. That is the biggest one. Eh? 아. They can come to 2 meter. 오. Yeah, 아, two species come in here. Two species, but two species. Also another one too. 아, yeah. 와, 신기합니다. 이 붉은 바다거북이랑 그 초록 바다거북 그 종류가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또 우리 딤 형이 이거 비바리움이라든지 또 아쿠아리움 꾸미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와, 이런 거 한국 가면 진짜 엄청 비싸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최근에 비가 왔었기 때문에 이거 어제 올라왔을 그런 거북이 같아요.
신기합니다. 우리 바다 거북이들 지켜줘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아,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서 거북이들이 집단으로 나왔던 흔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기 거북이들 발자국들 슝슝슝슝 다 뚫려 있고 알껍질 엄청 많아. 아, 오늘 진짜 운 좋게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이제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해가 지면서 거북이들한테 이제 빛을 비치는 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쉽지만 뒤로 하고 우리 피터 형네 갈 거거든요. 가 아니라 지금 하나가 지금 부하고 있다고 해서 조용하고 빠르게 가서 보자고 합니다. 아, 근데 좀 아쉽게 라이트 킬 수가 없대요. 아, 지금 피터가 갖고 있는 빨간색 라이트 있죠? 그걸 무한 확인을 하겠대요. 그러니까요. 치명 위험이 있어가지고 라이트 주면 안 된다고. 자, 약 10분 정도 지금 걸어왔는데 지금 어둠이죠. 하나도 안 보이죠. 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장수거북이가 한 2m는 되는 엄청나게 큰 애가 정면 앞에 있는데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있거든요. 제 눈엔 보여요. 아, 지금 방금 찍은 거죠? 네, 방금 찍은 건데. 와, 진짜 엄청 크네. 한 2m는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산란 중인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옆으로 흙판에 흔적 보이고 여기가 머린 것 같거든요. 아, 발 앞에 있지만 가까이 못 가서 너무 아쉽다. 근데 바다 거북이들이 진짜 예민하고 좀 놀라면은 또 산란 안 할 수도 있어서 가까이 못 가겠어요. 아무튼 지금 사연 씨 폰으로는 찍히는데 지금 저기 발 앞에 있는데 안 보여. 안 찍혀요. 눈으로만 보여. 와, 와, 장수 거북이다. 와, 와, 장수 거북 맞죠? 네, 엄청. 와,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등갑을 보면은 영락없는 장수거북이인데 진짜 정말 큽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손이랑 이게 발 크기랑 봤을 때 진짜 엄청나게 크고 지금 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와, 지금 불빛 자체를 이제 라이트를 켤 수 없어서 빨간 색깔만 켜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거북이 놀라지 않게 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예, 엄청나게 큰 거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2m는 돼 보이는 친구인데, 엄청 큽니다. 와,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구경을 하고 있고, 산란 양은 보통 뭐 50개에서 많으면 100개도 넘는다고 해요. 자, 이제서야 조금 보이죠? 아, 와, 진짜 신비롭다. 이게 알을 낳고 나서 나중에 한 몇 달이 지나야지 구하는 건데, 와, 이거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 딱 알 떨어지는 거. 오, 두 개가 떨어졌어. 와, 자연의 신비로움입니다. 네. 와우. 이게 산란이 이제 다 끝나면 이 뒷다리로 주변에 힘을 얻습니다. 와, 여러분, 이 수리남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는데요. 이 크기 한번 보세요. 이 장수거북이가 실제로 2m가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되겠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압니다. 머리 크기가 엄청나고 이 관계자분께서 한번 만져봐도 된다 해서 손을 살포시 만져봤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거칠었습니다. 산란 이후에 이제 바다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예요. 자, 앞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굉장히 느릿느릿했는데 이 관계자분께서 말하기로는 이 장수거북이는 최소 30년에서 50년 정도 산 거북이로 사람을 수십 번을 봐서 이 산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만져도 된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실제 자연에서는 이 장수거북이가 해파리를 주로 먹이를 먹는데 이 목에 난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시에 실제로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바로 비닐봉지를 먹고 목에 걸려서 폐사하는 개체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이 수리남에서 이 장수거북이를 봐서 너무 영광이었고, 쓰레기를 항상 줍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보 받은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카이만, 카이만. 오, 저기 카이만이 있는데 총을 쏘시는 것 같아요. 와.